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만들어 볼 슬라임은 진주 슬라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진주 슬라임을 한번 예시로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런 슬라임을 살짝 만들 건데요, 오늘. 이런 슬라임을 만들 거라서 되게 뭐 엄청 많이 뭐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요. 뭐 준비물은 물풀 액티, 조그만 투명 만들어놨던 슬라임을 저는 좀 오늘 좀 사용할 거예요. 안 붙으면 이거를 좀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주버들이랑 물풀 액티 이렇게 끝나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면 끝나요. 이렇게 해서 물풀을 이만큼만 넣어줄게요. 그 상태에서 액티도 넣어주고 섞어줄게요. 왜냐면 제 숟가락이 없어서 나무로 이렇게 섞어주는 걸 대체할게요. 바로 뭉쳐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액티를 조금만 더 넣어줄게요. 넣어주고 다시 또 섞어주면 이제 다 끝납니다. 조금만 더 넣어줄게요. 너무 안 묻어가지고. 그래도 살짝 뭉치긴 했는데, 너무 살짝 안 뭉쳐요. 살짝 아직 물 수분기가 많은데, 조금밖에 안 뭉쳐진 이렇게 됐거든요. 수분기가 많아서 이거를 이 제가 만들어놨던 슬라임을 좀 넣어줄게요. 그래서 잘 섞어줍니다. 이엇! 징그러워. 이거랑 그냥 아예 다 섞을까요? 자, 섞어줍니다. 근데 이게 너무 댕댕하고 그래서 글리세린을 넣어줄게요. 넣어서 녹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단단해, 너무. 이게 살짝 더 녹지는 않고 점점 더 댕댕해지는 것 같은데? 제 생각. 아닌가요? 착각인가요? 잘 섞어줬는데 이게 살짝 끈적끈적해서 끈적끈적하고 살짝 조금 뭐가 2% 정도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 소딩젤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섞어주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느낌이. 자, 섞어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자, 이렇게 해서 그릇 것까지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뭉쳐서
이렇게 가졌어요. 오늘은 제가 뭘 만들 거냐? 되게 엄청나게는 아니지만 살짝 여기 글리터 정도 좀 넣고요. 진주도 넣고요. 이렇게 슬라임을, 진주 슬라임을 만들 건데, 그 정도 진주 슬라임을 넣을 건데, 자, 슬라임 양은 이만큼 만들어주시고요. 동그랗게 만들었을 때, 이런 만큼.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진주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진주가 이게 살짝 다 빠지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살짝 수딩젤이랑 섞으면서 진주 다 탈출. 오마이갓. 이렇게 해서 다 넣는 건 좀 너무하니까. 지금 이 정도만 넣어주면 될 것 같거든요. 이 정도에서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섞었는데, 되게 잘 늘어나고, 수딩젤이랑 진주랑 같이 넣어서 그런지 되게 잘 늘어나고 말랑말랑하고요. 엄청 느낌이 되게 좋아요. 이거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진주는 다 넣었으니까 이제 글리터를 살짝 좀 넣어줘야겠죠? 글리터를 지금 가을이니까 살짝 가을 느낌으로 이렇게 주황색 글리터를 넣어줬습니다. 주황색 되게 예쁘지 않아요? 안 보이시겠지만 자, 이 주황색이 살짝 넣어가지고 안 보이실 거예요, 아마. 살짝, 밖에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주황색 글리터를 좀 많이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상관없이 그냥. 이 검은색 콩 같은 거는 넣어주도록 하고요. 자, 주황색 글리터를 되게 많이 넣었어요. 많이 넣어서 진주가 별로 보이진 않지만 이제 주황색 느낌 있죠? 살구색처럼 생겼는데 실제로 보면 되게 주황색이거든요. 여기다가 저는 이 느낌도 살짝 너무 좋은데 저는 살짝 마카롱 투명 슬라임을 조금만 넣고 싶었거든요. 조금만, 이만큼만 넣어주고 섞도록 할게요. 이게 또 좀 녹으면은 이게 너무 이렇게 되면은 너무 녹을, 여름에 녹으면은 엄청 푹 녹아버리거든요. 그리고 이 저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황색 글리터들을 이 정도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되게 주황색 별 반짝이 느낌의 슬라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황색 색깔의 진주 슬라임이 완성이 다 됐는데요.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짜잔 가풍 한번 해볼까? 저번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풍이 안 됐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이번에는 꼭 성공할 거예요. 그렇죠? 자, 조그만 공이라도 안 돼요. 한 번 더. 진짜 안 돼. 진주가 벌써 탈출 해버렸습니다. 어? 완성. 디포 소리. 오, 되게 느낌이 좋은데 진주가 계속 탈출을 해요. 진주 어떻게 해야지 잘 되는지. 어쨌든 이거는 다 완성이 됐으니까 통에다가 이렇게 담아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뚜껑까지 딱 닫아주면 끝. 제가 이 슬라임을 지금 한번 만져볼까요? 제가 옛날에 만졌던 건데 소리 들어보세요. 이게 크런치 슬라임이에요. 크런치 슬라임이어서 파란색이 클리어 슬라임에 물들었어요, 지금. 근데 원래는 클리어 슬라임이에요. 네. 이렇게. 따강.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건 완성품이 아니고. 이건 그냥 리뷰한 거고. 이거. 이게 완성품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슬라임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슬라임을 짜잔! 이 슬라임이 완성이 됐어요. 자, 오늘의 동영상은 끝났습니다. 안녕!